제가 두 번째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탁해지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밖에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예수님 빼고 나면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날까? 우리가 몸부림쳐도 우리가 행해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분명한 말씀이 요한 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유일한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 복음의 핵심은 너희들이 이게 말씀이 아주 쉽고 심플하기 때문에 다 알겠거니 하고 목사님들이 넘어가고 신학적인 문제를 태동시켜서 여러분들을 더 학적인 그 분야, 신학적인 분야, 학적인 분야를 저충족하게 만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평탄한 시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아직이 연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풀이해서 이 히브리어는 그렇고 헬라어는 그렇고 영어에는 그렇고 한국말에 나타나고 있는 문자적인 해석까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심플해도 우리가 세상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결국은 가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천국. 근데 그 천국을 가려니 예수님 빼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많은 지식, 많은 선한 일,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갈수 있는 그 모든 분량이 그에게 있었느냐? 아닙니다. 오직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었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확 하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주 이 성경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하는 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 돌아온 탕자의 문제. 오늘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뭐냐? 일반적으로 탕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탕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근데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도 있어요.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분깃을 받아가지고 자기 분깃을 받아가고 나가서 세상에서 호랑방탕하다가 돼지 주엄 열매도 주워 먹지 못하는 이 한국에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로 가면 나로 품꾼으로 사용해 줄수 있겠거니 하고 돌아오는 것이 탕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탕자를 멀리서 보고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애쓰고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 하고 있었으면은 멀리 있는 자기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할 때에 탕자는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이는 내 아들이니 이는 내 아들이니 죽었다 살아났어.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발을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살찐 종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목이 돌아온 탕자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면한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고 귀신들 일곱 귀신들린 마리아가 그렇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 분야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개할 자 없는 천국의 아웃을 보다도 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기쁘게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내가 믿었노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됐느냐는 것의 중심적인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부터 시작을 해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6일 동안 지어지는 모든 것을 창세기 첫 장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인간을 6일 여섯째는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만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신 그 거룩한 작품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줄 몰랐겠습니까?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것이 때가 되면은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고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곧 뭡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더라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지막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게 묻혀졌지만 요한복음 말씀에서 정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 복음에서 말씀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그것조차도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잠시 우리의 육신을 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못 비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받아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9살 때 유치원에 동네 친구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니까 가자 그래서 따라가서 그때의 그 춤추는 그 천사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홀딱 반해서 나도 천사 춤을 추어버리라.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말씀을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서 주는 상급이 너무 아깝고 귀에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쓰지도 않고 모아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자라서 마태복음 쪽복음을 받고 완전히 저는 뒤집혀졌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비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거를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것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쪽복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잘 매해 출석하면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는 걸 무척 핍박했습니다. 제 아리쪽아리를 때리는데 피가 나도록 안 간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때리니까 종아리에서 피가 나와도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저는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독한 년이라고 그러시고 매를 놓습니다. 저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나서 여러 가지로 뭐 비즈니스 하다가 고통을 받고 몸이 아파서 어느 날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제가 이것을 간증을 언제 했습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만났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니까 만난다. 성경으로 만난다니까 만난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했었으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거 다 훌륭하여 보지 못하고 믿었으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몸이 아플 때 그때 침대 위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감히 상상조차도 그림에도 그런 그림은 없을 겁니다. 상상조차도 못한 그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면서 저를 생명강가에서 천사가 데리고 갔습니다. 생명강을 건너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생명강을 건널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생명강을 건널 때에는 제 몸이 완전히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는 세마포가 크게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눈부신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주님이 저쪽에서 오십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분이 오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그분이 가까이 올수록 그 거룩한 빛에 인해서 저는 그분의 발밑에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졌으니까는 그분이 저에게 손을 내미는데 저는 그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하고 봤는데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이 손목에 보세요. 이만한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못을 박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캐톨릭에서 그 환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못 자극해서 이렇게 박았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주님은 여기에 못 자극이 자그마치 제가 본 못 자극 구멍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손을 그 내민 손을 잡고 가는데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성소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를 갔습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냥 뭐 다니면서 기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할 때에 우리의 몸은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왔을 때 벌써 이루어져서 나는 거기 가 있습니다. 이만큼 천국은 완벽하게 거기에 모든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행복한 곳이었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서 천사들이 손을 높이 들고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찬양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 천사가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노래입니다. 전혀 새로운 노래를 천사들은 부르면서 그 박자, 그 손짓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웅장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울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위로부터 오색무지개 찬란한 빛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들이 하얀 옷 그 성전이 흰 하얀 것 우리가 제가 입었던 하얀 옷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오색 찬란한 빛이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란한 빛으로 변하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뭐 시카루 이시카루 때 이 세상 많은 다이아몬드가 어쩌고 그런 소리 마십시오. 다이아몬드의 빛깔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는 너무나 황을 해서 그 빛을 바라보고 손을 모두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나의 모습 어디를 데려갔냐 지옥 굴 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는 지옥에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이 지옥의 문을 열어서 어떤 상황인지 내가 너에게 알도록 나타내 줄 테니까 너는 나가서 절대로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너는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가서 너는 그 지옥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 울려오는 그 소리만 들어도 너는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는 사람들이 이 지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너는 복음을 전해라.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입니다. 너는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근데 그것이 새까만 굴도 그런 굴도 없습니다. 해일이라고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캄캄한 그 지하에 굴은 해일. 빛도 없어요. 이만큼 빛도 없어요. 빛도 없는 그 캄캄한 근데 주님이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여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퍽퍽 때리는 소리. 아구 살려주세요. 뭐 아파요 뜨거워요 아유 그러는데 그것이 순간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 엄청난 아귀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 여기서부터 등골이 싹 피가 싸게 내려오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너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나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증거합니다. 천국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평탄한 시기는 뭐 신학적으로 말씀해도 목사님들이 뭐 은혜의 설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세상 끝이라고 말세라고. 근데 자 팬데믹 너희가 재난의 시기를 알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4장 말씀 1절부터 제가 낭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 미혹 받지요?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예수 믿으면 뭘? 그리고 우리 종교는 뭘? 왜? 불교는 어떻고 천주교는 어떻고 모든 세상들이 다 어떻단 말이냐? 내가 착하게 일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 제게 많이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착한 일 하면은 가지 않겠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들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 같은 말씀, 말씀 비슷한 말씀, 그리고 이것과 저것과 짜짓기를 해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리꼽아 내려서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결국은 뭡니까? 헌금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면은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전부 미혹당하라.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는 목사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여러분 이때부터 지금 마지막 세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팬데믹 왔습니다. 난리 났죠? 전 세계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활가닥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재난이 있어야 이런 난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민족이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죠. 공산주의 전제 민주주의 사상들이 전부 일어나서 서로 대적하고 자 갈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작에 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화산 터지죠. 지진 일어나죠. 자 여기까지 자 너희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평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신 안 맞으면 어쩐다고요? 백신 패스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간다고요? 예. 앞으로는 백신이 백신 패스가 아니라 무슨 패스가 우리의 손등에 칩으로 심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마에 칩으로 심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백신 패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패스 이런 거 하나 있어서 내야지 식당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있게 됐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약해지고 백신에서 사람들이 맞았으니까는 아 뭐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더 많이 사람들이 예, 이 오미크론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증세로 인해 갖고는 지금 더 큰 질병을 보내겠다. 더 큰 질병이 시작되고 나타나면은 그때는 무수 없이 그것이 지금 누구의 계획인가 하면 사탄 마귀의 계획이면 인류를 3억 30억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의 계획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죽이기 위해서 제 더 큰 바이러스를 저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언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로 인해서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굳건히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굳건히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재난의 시작이 오면 재난이 끝나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상은 끝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말세기적인 징조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늘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저희들인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